본인이 깨달았을 때쯤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깨달았을 때쯤 알리미늄의 그 사이딩이 뭐했어? 찢겨 나갔죠. 뭐부터 집에 프레임으로부터 찢겨 나갔지. 뭐처럼? 반할 꺼지처럼. 그러고 나서 건물은 문자 그대로 폭발했고 날아가 버렸죠. 수초 이후에 당신은 심지어 구별할 수도 없었죠. 집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뭐 했었던 거야?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지고 날아가 버린 거지. 근데 모든 거 올이 주어고요. 대부터 여기까지 꾸미고 어디서 동사지? 남겨진 모든 것은 이 사람이었죠. 네, 앉아있는 어느 곳에 앉아있어? 네, 유스트 못마고 했다 하죠? 그의 집이 이권 했던 곳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었던 거죠. 뭐 하면서? 응시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뭐 한 채로? 핸드폰을 여전히 그의 머리에 쓴 채로. 그리고 나서 네, 앱스토어를 때 그 이후에 어떤 것도 없었죠. 토네이도는 했죠. 유일한 것, 그것이 알기에 할 줄 아는 유일한 것을 했죠. 그게 뭐냐면 파괴. 모든 어떤 것들을 파괴하는 것이었죠. 무차별적으로. 그것은 갑자기 소멸했고 퇴진됐죠. 뭐처럼? 자동차처럼. 근데 어떤 차처럼? 가스가 바닥난 차처럼. 단지 10분 무유에 토네이도가 시작된 지 10분 이후에 그것은 뭐지? 모든 비오버 끝난 거죠.